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그 경기도민한테는 재난기본소득 다 주겠다 이런 제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 네. 지난해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네. 12월 18일에 끝났지만요. 도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무엇일까? 작년 말부터 매일같이 고심을 거듭하고 의원들 간의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부 업종 영업 제한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고 네. 현장에서 뵙는 도민들의 경기 체감도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정도는 개개인이 다르지만 네. 누구 한 명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작게나마 도민을 위한 방안을 고심했고요. 네. 그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과 논의한 끝에 네. 당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제로 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자, 네네. 길게도 잘 쓰셨어요. 자, 의장님, 예. 이재명 예.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이거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외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끼리 계속 협의한 과정이다, 이거 이 말이죠? 네네. 자,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1차 재난지원금도 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때 당시에 1,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1,300만 명? 예, 예. 네. 총 지급 대상의 97.2%가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도민들의 혜택을 받고 또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아마 저기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연구기관별로 뭐 이견은 있지만 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분석 자료를 보면 도민 1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최대 18만 5천 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책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된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일 텐데요. 예산은 네. 어떻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경기도 의회가 제안에 앞서서 경기도 재정 현안을 여러 차례 걸쳐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네. 경기도 자체의 예산으로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군이 뭐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뭐 철저히 살펴봤는데요. 네. 검토 결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 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더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더 줄 재원은 지금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589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 줍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찬성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자, 경기도 의회나 경기도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까? 반대 목소리라기보다는 재정 현황과 그렇죠? 지급 시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소요 예산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재난기본소득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요. 네, 큰 어려움은 없군요. 네. 큰 반대도 없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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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급 시기라고 봤습니다. 언제 정도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글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긴 뭐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이어져서 파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급할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제안은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아주 고심하고 네. 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1928님께서 네. 저는 대학생이고요. 경기도민입니다. 네.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찬성합니다. 작년에 지역시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었고요. 실제로 상인들께서도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 의장님하고 이게 관계 있는 분 아니시죠? 1928님께서는요? 1928이 누구인지 저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 방송을 듣고 있는 예.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 한부 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 여러분들께 뭐 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의회 차원의 자체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그리고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지원책을 더욱 열심히 모색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쪼록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도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경기도의회는 200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과 민생이 중심인 의회다운 의회로서 도민 여러분께 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도 네. 늘 같이 해주십시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하셨어요? 질문을 몇 번 했었는데 너무 좋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갑시다님. 저기 지금까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